안녕하십니까. KBSN 해설위원 박희상입니다. 자, 오늘 경기하면서 현대캐피탈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문성민 선수의 서브 타이밍이었었어요. 뭐 2세트도 그렇고 4세트도 그렇고 중요한 승부처인 5세트에서도 연속 서브에 이은 또 현대캐피탈이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. 지금 점수는 7-9. 현대캐피탈이 두 점을 뒤져 있습니다. 문성민 선수가 좋지 않은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풀세트를 뛰면서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거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. 또 이승원 선수가 또 잘해줬고요.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이승원 선수가 보여줬었던 좋은 세트가 또 챔프전 1차전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공격수의 다양성을 가지고 한 부분에 뭐 높이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경기력을 소화해줬잖아요. 석궁! 네. 이 최민호 선수의 복귀는 전광인 바꿔! 문성민! 마무리! 뚫어냅니다! 자, 2차전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체력적인 게 변수가 될 수 있고요. 이 체력적인 변수는 아무래도 현대캐피탈의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얼마만큼 더 보완을 하면서 버텨주느냐가 2차전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챔프전 코멘터리 박희상 KBSN 해설위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